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선 경기 KCC가 굉장히 분발했지만 패배했어요. 네, 하지만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주 KCC 이지스의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이병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성태, 박송우, 조민아, 홍현서, 박진강, 송강민, 홍승환, 김주원, 이영광, 박찬서, 김범석, 조주환, 권순규, 김민찬, 이석준, 김윤기, 회성인, 권민기, 박재빈, 김찬웅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롬이 김은민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강다호, 이서준, 우지훈, 정수혁, 장시몬, 김우준, 박시우, 곽효원, 윤건, 박근영, 서현교, 장진영, 김대현, 김태환, 전창현, 최시현, 홍순찬, 김정원, 고건 선수가 출격합니다. 자, 확실히 15세 이하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프볼 시작했고요. 자, KCC의 공격으로 출발하죠. 네, 먼저 따냈습니다. 오, 자, 외곽. 자, 살짝 길었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아, 지금은 네. 자, 지금 이거 자, 잡아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하프 코스에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하프 코트 바이올레이션이었습니다. 자, 초등부 경기에서는 없지만 이제 중등부 경기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석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공격 제한 시간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에서 이서준. 이서준이 장시몬에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자,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박시우가 따냈고요. 자, 중등부 선수들부터는 이제 패턴 플레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활용한 뭐 투맨 게임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공격 전술들을 조금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서준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KCC의 공격 돌려받았습니다. 김찬웅. 오우, 스텝백.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역시나 중등부답게 굉장히 김우준. 고급 스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우준이 밀고 들어왔는데요.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몸싸움도 확실히 격렬해졌고요. 네, 이서준 선수의 득점 장면이죠. 자, 몸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득점을 했어요. 네. 자, 확실히 초등부 선수들과는 다른 좀 다이나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윤기, 김찬웅에게 돌려줬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전반전 초반에 두 팀 모두 외곽에서의 슛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죠. 조주환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자, 전반전 초반 이서준 선수의 득점 이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쪽 투입 다시 내줬는데요. 자, 지금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네. 다시 볼 잡아서 올라갑니다. 자, 김우준. 어허! 헤드볼. 네. 자, 지금 림에 껴버렸네요. 네,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시 볼까요? 그냥 껴버리네요. 네. 네. 저희처럼 이제 저렇게 끼는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느낌이 항상 묘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헬드볼 선언됐기 때문에 DB 볼이 맞습니다. 처음에 점프볼 상황에서 KCC의 볼을 가져갔잖아요. 헬드볼 상황에서 DB의 공이 주어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판정이 나올지요? 네, DB 네, 그렇게 진행이 네, 되죠. 그렇죠. 자, DB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서준 넣어줬고요. 골밑 부딪히면서 엔드원 선언됩니다. 자, 지금 득점 이후에 김우준 선수가 굉장히 크게 네 화이팅도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틀면서 넣어줬어요. 네. 어우, 저 밸런스가 네. 상당히 좋네요.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수혁의 리바운드. 자, 한
마리의 학을 보는 듯한 유연한 남자 김우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KCC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서준이 계속해서 볼을 잡아주고 있고요. 장시몬. 자, 이렇게 콜로 지시하면서 하고 있어요. 등지고 있고요. 공간 컷인. 아, 지금 캐치가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 네, 네, 아웃됐다는 판정이죠. 그렇습니다. 최성인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라인 크로스가 되었습니다. 아, 완전한 배트플레이였죠. 네. 네, 김우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안영진 해설이 말했듯이 패턴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완벽한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주환 화려한 드리블링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찬웅 뭔가 드리블도 상당히 가볍죠. 그렇습니다. 먼 거리에서 쏘는데요. 아, 이번에 짧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샤클락이 쫓겨서 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나왔습니다. 요즘 또 NBA 추세가 수비수들이 3점슛을 좀 마크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 쏘는 3점슛이 좀 요즘 추세거든요. 네, 좀 들어갔으면 아주 멋있었을 장면이었는데 아쉽네요. 아, 이번에 좌중간 이서준의 3포인트. 자, 드디어 나오네요. 그렇죠. 이서준 선수가 이 몸풀 때 석점슛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자,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조주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 자, 빨라요. 빠르게 넘어옵니다. 네. 김우준 내줬는데 공을 어디가 가져가나요? 자, DB가 가져왔습니다. 아, 정수영이 킵했습니다. 자, 너무 열렸죠. 다시 한번 석점 여지 없습니다. 3포인트 이서준. 자, 이서준 선수가 지금 손가락 감각이 주고 올라왔는데 그렇죠. KCC 선수들이 너무 공간을 그냥 놔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KCC도 지금 빠르게 득점을 해줘야 할 텐데요. 네. 자, 빠르게 넘어오는 스피드가 좋은 김우준. 유연한 남자 김우준 슛에 실패했습니다. 앞쪽 길게 넘겨졌고요. 이번에는 아, 지금 너무 급했는데요. 넣지 못했습니다. 장시몬. 자, 신체 밸런스가 너무 모두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반면에 DB 선수들은 본인들의 템포를 완벽하게 조율하면서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줬고요. 박시우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DB. 자, 이서준이 사인을 줬어요. 김우준. 자, 샤클락 1초예요. 네, 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자, 지금 네, 이서준의 석점 장면이죠. 너무 완벽하게 열렸어요. 네. 네. 저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슛도 처음 보네요. 이제 힘이 조금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스프링처럼 이렇게 네, 나가는 거죠. 보통 농구에서 슈팅 자체가 하체를 이용해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네. 자, KCC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기 시작한 지 이제 6분여가 흘렀는데 한 점도 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KCC에게 하나도 기회가 없었다. 이것은 아닙니다만 네, 우선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DB의 파워와 그리고 패턴 플레이를 조금 수비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서준 선수의 좀 노련한 그런 플레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곽에서의 슛을 너무나 쉽게 허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네. 아, 지금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지금 네. 네. 자,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예, 네, 지금 심판이 네, 그렇죠. 석점을 쐈죠. 지금 장례 아나운서 분께서 네, 계속해서 심판분에게 3점 슛을 넣으라고 좀 강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의 시도 끝에 한 번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에 클린샷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우준 주고 받았고요. 자, 더블팀 들어왔죠. 아, 잘 뺏었어요. 뺏겼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가야죠. 자, 김찬웅 빠르게 올라갑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디로? DB 앞쪽으로 속공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차 풋백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서준. 자, 지금 너무나 멋진 득점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김찬웅 선수가 드리블을 할 때 아웃넘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옆에 동료 선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조금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급하게 김민찬 선수가 지시를 듣고 돌아갔는데요. 다시 먼 거리에서. 아, 네. 짧았어요. 짧죠. 네. 자, 이서준 빠르게 오는데요. 완전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박시우예요. 공격 리바운드. 오우. 아, 자, 지금은 네, 오펜스 네. 파울이 맞아요. 네. 좀 고통스러웠는데요. 팔을 조금 크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 조건의 높이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김찬웅 선수인가요? 지금 네. 복부 쪽에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또 이제 신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아픈 부위에 좀 맞은 모양입니다. 자, 최성민이 경기를 리딩합니다. 곳을 찾고 있고요. 움직여줘야 돼요. 자, 지금 수비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주환 돌파 내줬습니다. 던지지 않았고요. 아, 잘 빼줬죠.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조주환의 석점이었습니다. 네. 자, 타이밍을 오히려 조금 뺏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지금 굉장히 잘 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14-3. 드디어 첫 득점이 터졌네요. 자, 이서준 왼손으로 올라갑니다. 네. 자, 이서준 선수도 경기를 지배하고 있네요. 이서준, 뭐 정수혁, 그리고 김우준. 그렇죠. 자, DB에서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성인 김찬웅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김찬웅. 자, KCC가 양궁농구를 꺼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DB의 공격 안쪽으로 투입했어요. 자, 콜플레이. 아, 오버헤드 패스. 자, 지금은 장시모 선수가 본인이 슈팅을 연결할 것 같았는데 네. 다시 한번 패스를 연결한 모습이었고요. 자, 이 장면 네. 네. 공의 회전이 많이 없었는데. 자, 득점 올렸습니다. 김우준의 득점이 나왔고요. 리플레이 나가는 사이에 스코어는 18-6입니다 이제 전반전 2분 50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멀리서 쏘아서 들어가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렇죠. 그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림까지 향한 힘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라인 바로 앞에서 던져봐야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빅맨들이 굉장히 바깥으로 나오는 농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야투가 중요해진 농구 시대가 됐습니다. 네. 네. 정말 여유 있게 뱅크샷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서준. 이서준 선수는 수비 능력과 정말 야투, 미들슛 골고루 갖추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학생 맞나요? 정말 여유 있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열렸는데요. 던지지 않았고요. 자, 지금 조주환이 펜딩을 가져갔고요. 오우, 조주환의 득점. 자, 조주환 선수가 계속해서 외곽에서 조금 먼 거리에서 3점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페이크 동작을 통해서 직접 골 밑에서 레이업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우준 선수 역시 2회 7사라 응수했습니다. 스코어는 22-8. 조주환이죠. 자, 너무 빗나가네요. 네. 네. 자, 조금 더 패스, 빠른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찾고 그 다음 석점을 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도 자, 지금 페이크 동작 네. 이후에 속여냈거든요. 자, 이 스텝 네. 하나로 최성민을 잘 벗겨냈죠. 최성민을 벗겨냈고 내줬습니다. 아, 지금 3 세컨 바이올레이션. 자, 이제 전반전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조주환인데요. 자, KCC 선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엔드왕 선언한다. 자, 조주환의 엔드왕. 자,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네. 자, 조주환 선수가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석점을 계속 시도한 걸까요? 아, 그렇다면 정말 큰 그림인데요. 네. 자, 추가 자유투구 역시 성공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11점 차. 자,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자, 이서준이 경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지금 캐치가 네, 네, 캐칭이 좋지 않았죠. 김찬웅이 앞쪽으로 자, 침착하게 왼손 레이업. 아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제 5초 남았어요. 자, 길었습니다. 자, 지금 김우준이 조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22대 11 더블 스코어로 원주 DB가 앞선 채로 전반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DB는 이서준 그리고 정수혁, 김우준 이 세 선수의 활약과 함께 앞서 나가고 있고 KCC는 조금 전반전 초반까지는 뒤처지는 듯했습니다만 전반전 마지막쯤에 외곽에서의 슛이 나오면서 조금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시킨 KCC가 후반전에 어떻게 나올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박시우가 따냈고요. 자, 중등부 선수들부터는 이제 패턴 플레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활용한 네, 몸싸움도 확실히 격렬해졌고요. 네, 이서준 선수의 득점 장면이죠. 자, 몸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득점을 했어요. 네. 자, 확실히 아요, 네. 다시 볼 잡아서 올라갑니다. 오프리죠? 김우준! 어허! 아, 헤드볼, 네. 자, 지금 림에 껴버렸네요. 네,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시 볼까요? 그냥 껴버리네요. 네. 네. 저희처럼 이제 저렇게 끼는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서준 넣어줬고요. 골밑 부딪히면서 엔드원 선언됩니다. 자, 지금 득점이 후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틀면서 넣어줬어요. 네. 어우, 저 밸런스가 안전한 네, 배터플레이였죠. 네, 김우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들어갔으면 아주 멋있었을 장면이었는데 아쉽네요. 아, 이번에 좌중간 오호! 이서준의 3포인트. 자, 드디어 나온 DB가 가져왔습니다. 아, 정수영이 킵했습니다. 자, 너무 열렸죠. 다시 한번 석점 여지 없습니다. 3포인트 이서준. 자, 이서 자, 지금 네, 이서준의 석점 장면이죠. 너무 완벽하게 열렸어요. 네. 네. 저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리바운드 어디로? DB 앞쪽으로 속공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차 풋백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서준. 자, 지금 너무나 멋진 돌파 내줬습니다. 던지지 않았고요. 아, 잘 빼줬죠.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조주환의 석점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첫 득점이 터졌네요. 자, 이서준 왼손으로 올라갑니다. 네. 자, 이서준 선수도 경기를 지배하고 있네요. 위에서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성인. 자,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KCC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KCC의 성공으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좀 기록지를 받아보니까 이서준 선수의 활약이 엄청났네요. 네. 자, 이서준 선수가 지금 팀에서 14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2점 슛 4개를 시도해서 4개를 성공시켰고요. 네. 그리고 3점 슛을 2번을 시도해서 2번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투율 100%입니다. 네.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는 이서준 선수입니다. 자, 이런 기록도 있네요. 네. 100%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네요. 자, 앞서서 김찬웅 선수의 득점도 있었고요. 네. 이제 스코어는 24대 13입니다. 자, 그리고
김우준 선수가 리바운드 5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곽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찬웅 자 리바운드 잡아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얻어냈습니다. 네. 자 이제 투샷 자 차유토에 던지려고 하는데 장내 아나운서께서 부담을 주시네요. 자 하지만 KCC 선수들한테는 이 자유투 기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투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1구 성공했습니다. 자 김찬웅의 자유투 2구는 길었고요. 공격 리바운드 조주환입니다. 먼 거리에서 캐치샷 골! 자 4포인트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순식간에 넉점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줬던 조주환 선수도 좋았고요. 자 엔드라이 파고들면서 리버스 레이업 김우준입니다. 셀레브레이션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해질 사람 바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자 엔드원까지 자 멀리서 던졌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김우준 그리고 김우준이죠. 유연한 남자 김우준의 레이업 성공 있었습니다. 자 추가 자유투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고요. 아, 네 안 들어갔어요. 디비 다시 한번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네. 자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낸 이후에 다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9점 차인데 그렇죠. 자 지금 현재 후반전의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자유투를 허용하게 되면 점수차가 다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시우의 자유투 1구 실패 2구는 들어갑니다. 네. 자 2구는 조금 힘겹게 들어갔죠. 그렇죠. 열렸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속 굉장히 먼 거리에서 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끝 예열이 됐습니다 지금. 아 지금 머리 만졌죠. 자 이서준 오호 자 지금 선수가 지금 걱정이 네, 되는데 네, 김찬웅 선수 같은데요. 꼬리뼈 쪽으로 떨어졌어요. 자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아 밀리면서 네 이 꼬리뼈 부분으로 떨어졌거든요. 일단은 경기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무방비 상태로 그쵸 일단 좀 재정비를 한 후에 경기에 다시 나오더라도 일단은 빠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허리나 이 엉덩이뼈 꼬리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코트 밖으로 이동을 했는데 자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자 조금 무리한 동작이었죠. 자 슛 쏘기에는 너무 깊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서준 계속해서 100%의 성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서준의 레이업 득점. 네. 자 이서준 선수에게 가면 그냥 믿고 보는 이서준이네요. 그렇죠. 자 뺏기지 않았습니다. 조주환이죠. 다시 먼 곳에서 어허 자 이서준 리바운드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네 이서준입니다. 오픈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3포인트 이서준.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와 지금 100% 슛 성공률이 100%입니다 네. 자 보통은 이제 2점 슛 와 엔드원. 자 조주현의 3포인트가 성공이 됐으면 그러면서 반칙으로 추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양팀 선수들. 와 설마 했는데 또 클린샷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조주환 선수도 먼 곳에서 자 지금 사이드 스텝 딱 밟고 자세 잡고 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쉽게 4포인트 플레이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주는데요. 박시우죠. 득점 성공. 자 이런 그 득점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유투 상황에서
멀리서 지금은 걸렸나요? 자, 지금 조주환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도 차 있고요. 네. 계속해서 먼 거리지만 석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우준 안쪽 투입. 오른손 레이업. 네.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정수혁. 정말 전력이 탄탄하네요. 네. 또 조주환이죠.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조주환. 3포인트. 아, 조주환 선수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석점을 쏠 빌미를 제공을 하면 다 꽂아놓고 있네요. 그렇죠. 자, 다람쥐처럼 돌파해봤던 장시몬입니다. 아, 잘 속였습니다. 자, 리바운드 패스 넘겨졌고요. 골밑. 네. 골밑에서 해결해줍니다. 서현교. 자, 다시 17점 차까지 벌어졌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조금 더 KCC는 이제 외곽 슛도 좋고 그리고 돌파를 이용한 레이업 두 점 모두 좋은데 패스를 조금 더 활용해서 게임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어갈 테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리바운드를 다 뺏기고 되잖아요. 네. 네. 조주환의 패스. 3포인트 쐈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공 따내왔습니다. 권순규. 조주환. 3포인트. 아하. 자, 지금 들어갈 뻔했어요. 자, 그리고 DB의 이서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지훈 선수와 이서준 선수가 들어왔고요. 자, 이서준의 슈팅 100%는 이어질 수 있을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후반전 이제 6분 40여 초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100%란 말이에요. 자, 지금 너무 이서준 선수는 정말 사실 믿기지가 않는 게 자, 석점에서도 저런 성공률을 유지를 한다는 건 그쵸. 네. 이 장면에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둘 다 소리 질렀잖아요. 네. 다음에 슛 쏘면은 또 다시 소리 질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 이것도 저는 이서준 선수가 석점을 또 한 번 시도했을 때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슈팅 100%가 깨질지 안 깨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서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서준 선수의 속끝에서 경기 시작되겠고요. 자, 그리고 KCC에서는 조주환 선수도 있었죠. 그렇죠. 자, 이서준 이것도 하나의 재미거리가 됐습니다. 자, 라인 쪽은 안쪽이었는데 자, 미들 점퍼 따냈습니다. 돌아서면서 아쉬운데요. 자, 패스가 네. 자, 여기서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죠. 패스도 농구에서도 알까기가 나오네요. 지금은 완전 아닐 것 같습니다. 이서준 직접 아이소를 가나요? 아, 지금 패스 깊숙하게 찔러줬고요. 저걸 네, 아쉬운 그런 슈팅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KCC가 이번 기회를 이제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돌파 오른손 레이업 조주환. 역시 조주환이 주 득점원 득점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15점 차. 네. 옆으로 내줬고요. 이서준, 네. 노룩 어시스트까지. 자, 그리고 서현교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자, 외곽. 자, 너무 이 그냥 무조건 외곽을 던지고 본다라는 식의 그 경기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우. 자, 지금 비하인드 백 드리블을 한번 시도했는데 좀 꼬였어요. 좋습니다. 리바운드 서현교 재차 올려놨습니다. 네. 서현교 투 포인트. 자, 점수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후반 40여 초 남아있고요. 탑에서 네. 짧아요. 자, 돌파. 다시 한번 빠르게 넘어옵니다. 조주환. 조주환 그대로 돌파.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정수혁이 따냈습니다. 나이스 패스. 오. 자, 메이드가 안 됐습니다. 자, 지금 공간이 많죠. 조주환. 어. 어려운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제 스코어는 44대 27.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서준 안쪽으로 투입. 자, 트래블링 선언됩니다. 자, 이렇게 턴오버를 가져왔을 때 KCC 입장에서는 득점을 올리면서 좀 쫓아가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주환 선수의 손끝에서 이제 득점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30여 초. 자, 조주환. 조주환이죠. 조주환 개인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허, 걸렸어요. 자, 지금 네. 자, 이렇게 하면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기 때문에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3분 남은 상황인데요. 좀 미리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경기도 KCC가 승리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아하, 앤드원 같이. 그렇죠. 자, 정말 이서준 선수가 없어도 뭐 김우준도 있고요. 그렇죠. 유연한 남자. 네. 제가 오늘 유연한 남자로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제 몸이 이렇게 활처럼 휘죠. 그렇죠. 유유남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재차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21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주환 돌파. 크로스오버. 자, 외곽에서 돌리고 있죠. 돌아갑니다.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단독 찬스. 네, 완벽한 득점 성공입니다. 자, 50대 27인데요. 이제 남은 시간 2분 안쪽. 아,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파울이에요. 자, 팀 파울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자, 자, 서현규 선수가 다시 나왔죠. 자, 패스 연결됐고요. 자, 멈춰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김우준 앞쪽으로 잘 내줬고요. 박시우가 해결합니다. 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멋진 속공 득점. 52대 27입니다. 자, 간결한 패스에 이은 자, 쉬운 득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리바운드 네. 싸움에서도 모두 밀리고 있어요. KCC 선수들도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 메이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아, 서윤규 선수가 엄지척을 네.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이제 경기는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KCC는 좋아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렇게 다음 경기 만날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에어볼이죠. 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아,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서현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공격이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조주환. 자, 하지만 아쉬운 골을 때를 외면한 공이었습니다. 자, 블락에는 블락으로 응세했습니다. 터치아웃. 10초 남았죠. 네, 원주 DB의 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10초. 자, 외곽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온 공. 자, 던져야죠. 던져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56대 27로 원주 DB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DB 선수들 이번 경기에서도 너무나 잘해줬고요. 하지만 네. 이지스 KCC 이지스 선수들도 이 조주환 선수의 외곽 슛에 힘입어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훈 선수 이서준 선수를 만나볼 건데요. 이서준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 깊었죠. 네, 오늘 이 야투 성공률이 너무나 빛났던 네. 이서준 선수였고 특히나 2점 슛과 석점에서까지 정말 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리에 이서준 선수를 모셔볼 건데요. 오늘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이서준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준 선수,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서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맹활약 보여주셨습니다. 네. 먼저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KCC한테도 질 줄 알았는데 네. 승리해서 되게 좋았어요. 왜 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저희가 네. KBL 많이 준비 못해가지고 짧은 기간밖에 준비를 못해서 네. 많이 못 맞춰봐가지고 질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 그렇다면은 연습 기간에 많이 못 맞춰보고 이제 주말 리그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번 대회에 목표가 있었나요? 목표는 순위권 안에 드는. 네네. 근데 오늘 경기를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단숨에 우승 후보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는 주로 어떤 연습을 하고 있나요? 패턴 하거나 아니면 네. 드리블 위주로 많이 해요. 네, 패턴이 경기 중에도 선수들을 모두 낚아버리는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이쪽 끝에서 베이스라인에서 공격을 할 때 그런 연습들이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선주 선수 제가 왼쪽 손을 또 잘 쓰는 모습을 봤는데 평상시에도 왼쪽 손을 잘 쓰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른손잡이라 네. 왼손 위주로 더 많이 해요. 자, 왼손 위주로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 왼손을 원래 잘 못 썼는데 네. 그 많이 연습해서 잘하고 싶어가지고 연습을 자 연습을 너무 많이 하셨나봐요. 너무 잘하시던데. 네. 자,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포부를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못 막을 정도로 잘 네. 더 잘하고 싶어. 자, 끝 마무리를 더 확실하게. 누구도 못 막을 정도로. 누구도 못 막을 정도로 네. 더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어. 네, 앞으로 그런 선수가 꼭 되길.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 원주 DB의 이서준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박시우가 따냈고요. 자, 중등부 선수들부터는 이제 패턴 플레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활용한 네. 몸싸움도 확실히 격렬해졌고요. 네, 이서준 선수의 득점 장면이죠. 자, 몸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득점을 했어요. 네. 자, 확실히 아요. 네. 다시 볼 잡아서 올라갑니다. 자, 김우준. 아하! 헤드볼. 네. 자, 지금 림에 껴버렸네요. 네,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시 볼까요? 그냥 뛰어버리네요. 네. 네. 저희처럼 이제 저렇게 끼는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서준 넣어줬고요. 골밑 부딪히면서 엔드원 선언됩니다. 자, 지금 득점 이후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틀면서 넣어줬어요. 네. 어우, 저 밸런스가 완전한 백플레이였죠. 네. 네, 김우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들어갔으면 아주 멋있었을 장면이었는데 아쉽네요.
아 이번에 좌중간 이서준의 3포인트 자 드디어 나온 DB가 가져왔습니다. 아, 정수영이 킵했습니다. 자 너무 열렸죠. 다시 한번 석점 여지 없습니다. 3포인트 이서준 자 이서준 자 지금 네 이서준의 석점 장면이죠. 너무 완벽하게 열렸어요. 네. 네. 저렇게 앉았다 일어나서 리바운드 어디로? DB 앞쪽으로 속공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차 풋백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서준 자 지금 너무나 멋진 돌파 내줬습니다. 던지지 않았고요. 아 잘 빼줬죠.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조주환의 석점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첫 득점이 터졌네요. 자 이서준 왼손으로 올라갑니다. 네 2019-2020 KBA 유소년 주말리그 DB와 삼성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안영진 캐스터와 안영진